코스피 지수가 장중 2300선이 뚫리며 2200대로 떨어졌습니다. 코스피가 장중 2200대를 기록한 것은 7월 15일 이후 약 두 달 만입니다.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오후 2시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.68% 떨어진 2293.08을 기록했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2300선 아래로 떨어진 건 지난 7월 15일 이후 처음입니다. 이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1일 미국 연준이 3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데 따른 여파인 것으로 보입니다. 코스닥 지수도 전일 대비 2.46% 떨어진 732.91을 기록했습니다.